기찬수 병무청장은 28일 육군제 72사단 동원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한 동원 예비군과 부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방문은 국방개혁 추진 등 현역병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동원 훈련에 적극 참가한 모범동원 예비군 원동균 씨 등 훈련 참가 예비군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